남은 시간 동안의 마감 전략부터 좀 세워보겠습니다. 오늘 이데일리온의 서영원 전문가와 함께 남은 시간의 마감 전략 좀 들어보겠습니다. 전문가님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, 반갑습니다. 자, 오늘 시장 2월의 마지막 거래일입니다. 오늘 어떻게 마무리 준비하고 계신가요? 네, 오늘 시장은 뭐 우리나라 시장이 연휴를 좀 앞두기도 하고요. 그다음에 연휴 기간 동안에 발표되는 여러 지표들이 많다 보니까 좀 관망세가 좀 이어지고 약간의 조정세가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. 뭐 말씀해 주신 대로 PCE 물가 지표가 발표가 내일 되는 상황이고 한국 증시는 휴장인 가운데서 금요일에 중국의 차이신 PMI 제조업 지표라든가 미국의 ISM 제조업 지표가 발표가 있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한 번에 좀 반영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좀 월요일장입니다. 그러다 보니까 시장은 좀 관망세가 상당히 좀 짙어지는 상황이고 시간이 흐를수록 지금 개별주 같은 경우는 거래대금이 좀 줄어들면서 하락 개수가 시장에서 전체 1,600개 이상 늘어나는 모습들을 좀 보이고 상당히 좀 지지부진한 흐름들이 좀 나타나주고 있습니다. 물론 오늘 우리나라 시장이 좀 비트코인이 신고가를 갱신을 하면서 그와 관련된 종목들의 좀 탄력들은 좀 살아있는 모습들이 이어지곤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들보다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오히려 저평가 종목들이 좀 더 눈에 띄는 흐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. 저 PBR 관련된 종목들이 그동안 좀 차익 실현 매물을 내놨다가 현재 구간에서 금융위원회에서 지금 저 PBR 관련된 흐름들에서 좀 상당 폐지 얘기가 좀 나오다 보니까 이러한 경고성 흐름들이 좀 더 강제적인 요인을 좀 주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감에 의해서 오히려 좀 저 PBR 관련된 종목들은 오늘 같은 시장에서도 상승세가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전략을 세울 때 종목에 있어서 공격적인 흐름들은 조금 조심스러울 수 있다 하더라도 월요일장을 좀 대비해서 저평가된 종목들에 대해서는 저점 매수세 기회로 좀 잡아보실 수 있는 부분들은 될 거고요. 특히나 오늘 또 시장의 한 특징이라고 본다라면 중국 증시가 이제는 좀 저점을 다지고 장기 이동평균선을 돌파했다라는 점을 감안해 볼 때 중국 소비주 역시 조금씩은 이제 다음 주부터 특히 3월 달부터는 좀 꿈틀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오늘 지금 현재 남은 시간에서 종목을 공격적인 흐름들을 대응하기보다는 3월 장에서 우리가 좀 초반에 대응을 한다라면 중국 소비주라든가 뭐 저평가된 종목들에 대해서는 좀 관심 있게 3월 달에도 좀 보실 수 있는 종목이 될 테니까요. 그런 쪽에 좀 계획을 가지시고 오늘 시장을 좀 마무리하신 후에 좀 연휴를 좀 가져가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자, 이렇게 연휴 앞두고 마감 전략 잘 설명해 주셔서 감사하고요. 연휴 잘 쉬시고 또 다음 주에 더 좋은 전략 가지고 찾아와 주세요.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